네, 글로벌 라이브의 어떻게 보면 첫 그 수장이자 뭐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그 마중물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네.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요. 사실 우리 최 선임께서 이렇게 쭉 앞으로 시장을 또 어떻게 보는지 제일 먼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좀 다양한 소식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중국은 소식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하나하나 좀 볼까요? 전반적으로 주가 지수는 어땠나요? 네, 요즘 중국 시장 사실 매일매일마다 뉴스가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시장 변동도 좀 큰 매일매일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서 고민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일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지수로 봤을 때는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도는 시장이었습니다. 상해 종합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0.3% 소폭 올라서 3,574포인트 끝났고요. 그리고 심천시장은 어제 워낙 많이 올랐는데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 그대로 부담 없이 소화하면서 0.4% 더 올라서 끝났고 특히 최근에 조금 냉기가 많이 돌았던 홍콩 시장이 오랜만에 2% 가까이 급등하면서 아시아 시장 내에선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최근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흔히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나 인터넷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중국 규제 당국이 규제로 인해서 계속 찬바람을 불고 있었는데 오늘 의외로 외국인들이 홍콩 시장에 좀 진입하고 빅테크 기업들 많이 사주면서 지수로는 거의 2%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하루였고 종목들로 보더라도 오랜만에 텐센트나 알리바바, 메이투안 같은 홍콩을 대표하는 대규모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중국 증시가 전부다 상승하는 동시에 상승하는 걸 보니까 저도 감개무량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금일 시장에서 중요한 정보들 리뷰해야 될 정보들 중에서 가장 먼저 꼽는 건 뭐세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밸류체인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여전히 좋은 하루였고요. 다만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면서 약간 숨 고르게 하는 그 정도의 하루였고요. 그 클린 에너지 쪽에선 최근에 어제 그 미국에 상장되는 다코 에너지라는 그 폴리실리콘 기업이 8% 이상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 기업들 온기가 조금 도는 하루였고 오늘 풍력 관련 기업인 금풍과기 같은 기업도 2% 이상 올라서 뭐 클린 에너지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었고 2차 전지도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치고는 그래도 부드럽게 좀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강세를 조금 주도했던 섹터는 철강 섹터였는데 철강 관련 가격들이 지난주 대비해서 주간으로 거의 3.7% 철근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철근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철강 대표들 주가 계속 좋은 모습이고 오늘도 바오산 철강 혹은 보산 철강이라고 불리는 철강 대표주가 5% 이상 급등해서 오늘 시장의 상승을 조금 주도하는 그 정도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상승에는 뭐 바이오 섹터도 같이 달렸나요? 아니면 바이오 섹터는 아니었나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 바이오는 또 찬바람이 약간 부는 하루였고요. 네. 최근에 바이오 제약이 전반적으로 계속 냉기가 돌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를 좀 강세가 돋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장주 편정 제약이라는 종목이 상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랠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 조금 낯설 것 같은데 중국을 대표하는 편자황이라는 약을 파는 이제 제조 제약 회사인데 중약 회사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 당국에서 중의학 관련해서 좀 지원 정책을 내고 시장에 중의학 관련 수급들이 좀 들어가면서 그 전통 제약사의 대장주로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대주주가 매물 출이액이 나오면서 일단 하한가 10% 맞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던 종목들까지 같이 수급이 좀 꼬이면서 항서 제약 같은 종목은 최근에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또 더해서 거의 3% 가까이 밀리고 장주 편자한 제약도 하한가 기록하면서 바이오는 투심을 조금 내려가는 조금 식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도 오늘 저 선임님께 처음 들은 회사인데요. 장주 편자황 제약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중국도 어떻게 보면 양방에 근거한 제약회사가 있고 한방에 근거한 제약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섹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투자 기조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중국 내에서도 그 신약 개발사 혹은 바이오 제약이라고 부르는 그 내에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사라고 하더라도 제네릭이라고 해서 화학 합성 신약을 하는 곳들이 있고 예. 그리고 바이오 신약을 하는 곳들이 있고 또 반면에 뭐 CXO라고 해서 CDMO나 CRO 같은 곳들이 있고 또 뭐 백약 같은 전통 중약을 하는 쪽이 있는데 종목별로 수급 주체도 다 다르고 관심 가진 섹터들이나 영역이 다 많이 다른데 중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오 제약 산업이 성장한 초기에는 최근에 오히려 많이 외면을 받았었는데 예. 오히려 올해 하반기 그리고 작년 5월 정도 경에
그 정부 당국에서 예. 중액에 관련된 지원을 좀 구체화하겠다는 관련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좀 마이너한 영역에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다 보니까 일부 종목으로 약간 테마성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뭐 우리가 인식하겠지만 중국 내에서도 청심환이나 이런 약들이 중국 중약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전통약을 한약이라고 부르고 네. 중국에서는 중약이라고 부르는 영역들에 비법이라고 불릴 만한 약이나 보편적으로 베스트셀러화된 약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뭐 백악의 내에서도 그런 비법 약들이나 예. 치약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청심환이나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온 편자원 같은 약들인데 네. 그런 것들이 기존의 미니아층들이 있는 상태에서 정책 수혜로 수급이 좀 몰리다 보니까 가파랠리가 조금 나왔던 상황이고 다만 그런 테마성으로 바이오 제약 전반적으로는 조금 지지부진한데 편자원 같은 일부 종목을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예. 일부 좀 매물이 좀 급격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알겠습니다. 밸류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비싸게 거래되는 종목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중국은 하긴 중약이라고 부르겠네요. 진짜. 예. 그다음에 오늘 또 다른 소식 중에 저는 이 뉴스가 제일 눈에 뛰었어요. 바로 중국 하면 가장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산업 그 원자재 사이클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절대적인 무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히토류인데요. 한동안은 히토류 수출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무기화하려고 하는데 요즘 수출이 급증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네. 저도 오늘 뉴스 중에 재밌게 봤던 게 히토류 그러니까 특히나 중국의 히토류라는 게 기존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생기고 예. 특히나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급망에 대한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미국 내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히토류에 대한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시장 인식하기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히토류의 마켓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점유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올해 7월자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 보면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할 때 전 세계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산 히토류의 마켓이요가 약 83%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코로나 이후로 그게 의외로 90%까지 오히려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와.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량 자체가 연간으로 거의 25%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내부 스토리를 조금 보니까 이제 유럽과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히토류에 대해서 어떤 견제 의미로서 자체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문제가 히토류라는 게 광산에서 채굴하고 그걸 가공하는 과정에서 또 막대한 환경 문제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미국 정부 당국에서도 히토류 광산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새로운 가공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또다시 환경 단체들에서 굉장히 강한 태클을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이고요. 네. 어쨌든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한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의사결정권자가 워낙 다양한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다 보니까 더 복잡한 구조를 거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히토류가 계획했던 것만큼 확보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공급망 부분에선 중국의 공급망이 더 마켓쉐어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수요차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기차 그 전기차가 한 대당 히토류가 거의 5km에서 10km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꽤 많이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하이테크화되고 더 고사양이 될수록 네. 히토류 수요량이 더 늘어나는 구조인데 뭐 다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전기차 소재 업체들이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게 전기차 판매량이 시장 예상보다 너무 가파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히토류도 전기차 쪽 수요가 너무 강해서 쇼티지가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히토류가 수출을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히토류 관련한 회사도 주가가 좋은 고공행진인가요? 맞습니다. 네. 뭐 최근에 창신시소재 내는 전기차 다른 소재 기업들이 랠리가 나온 것처럼 네. 중국 내에서도 히토류 관련 기업들이 랠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북방히토라고 불리는 중국 내 히토류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오늘 상한가 10% 끝났는데 이 북방히토 주가 보면 조금 놀라울 정도로 많이 오른 게 7월부터 지금까지 예. 들어간 3주 만에 거의 2배 올랐습니다. 2배요? 네. 상해시장 상장되어 있는데 20위안 정도 거래되다가 오늘 종가가 41위안이라서 뭐 한 달 사이에 2배 정도. 진짜 딱 2배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거친 랠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선임님 말씀 들어보면 이 히토류와 관련된 지금 수급체계라든가 산업 구조적인 요인이 굉장히 구조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이 회사는 당분간 우리가 계속 주목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미 가격 릴리가 나오게 되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비싼 형으로 이미 진입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전기차 소재의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이 쇼티지 문제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가격이 바로 식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수요 증가란 건 굉장히 메가 트렌드인 건데 거기에 따른 수요를 대응하면 할 로직이나 전략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미국 입장에서 조금 다급하게 된 게 히토리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중국의 마켓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ESG 트렌드 하에선 이 히토리우 광산 채굴량을 공급수를 늘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히토리우 관련 테마들은 조금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언제나 신규 진입은 과열된 영역에 진입하는 건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살펴보고 내 의사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몇 가지 재밌게 본 것들은 수급 관련 뉴스들 조금 업데이트되는 주간이었고요. 네. 중국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2분기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4월부터 6월까지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의 탑5 리스트가 공개됐는데 네. 이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사실 지금 시장을 주도한 종목과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고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닝더스타의 CAT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야오밍 강도라고 해서 바이오 CRO 기업 그리고 A양과가 유로 세 번째로 많이 샀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기실리콘 창신신소재 BYD 요 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다들 조금 익숙할 것 같고 A양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안과 체임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뭐 의료 서비스 관련 영역들도 중국 내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뭐 시장 이슈로서 항서제약 관련 업데이트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네. 최근 중국 내에서 좀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바이오 제약이라고 하면 단순히 신약 개발사, 특히나 혁신 신약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거기에서 뭐 CDMO나 CRO 같은 CXO 기업으로 분화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넓혀간 게 A안과 같은 뭐 치과나 아니면 안과 같은 밸류체인들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수급이 많이 퍼지고 있어서 의료 서비스망도 굉장히 좀 거대하게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선임님 물론 뒤에 있는 우리 다른 소식도 좀 하긴 해야 되지만 중간에 네. 한번 우리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 주변에도 학교뿐만 아니라 여의도 근처에서 자주 만나뵙는 많은 분들도 우리는 어느 나라 증시를 종합 주가 지수로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계속 랠리 중에 있고 뭐 작년 같진 않지만 근데 중국은 요즘 너무 좀 왔다 갔다 심한 기폭이 있어요. 또 떨어진 추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 요즘 누가 관심 있나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가만히 우리 선임을 통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변수들이 많은데 중국이라는 건 아직까지 정책 기조가 굉장히 중요한 그 가중치 높은 변수인 것 같아요. 정책만 잘 읽어도 전반적인 증시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개별 종목은 뭘 투자하면 될지 잘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제 판단이 옳은 걸까요?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이 정확하신 게 보통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진입하고자 하면 대부분의 국내 투자자분들은 네. 우선 가지고 있는 인식은 시스템 리스크나 정책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인식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명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 정부의 정책 영향력이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고 저 역시도 2월부터 이 글로벌 라이브 채널을 참석하고 있지만 기존에도 중국 적합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셨던 게 네. 올해 3월부터 강하게 얘기한 게 결국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네. 그 정책 목표에 하에 있는 종목들은 수혜를 볼 거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실제로 우리가 하반기에 바라보고 있는 최근 6개월 혹은 3개월간 중국 시장의 랠리를 이끈 종목들이 네. 다 결국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당국이 중요하게 여겼던 섹터들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관련된 테마가 됐던 뭐 전기차 관련 테마가 됐던 이미 정책 의제로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3월부터 강하게 반복적이게 나왔던 섹터들이 플레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어렵게 안 드는 건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새로운 종목들이 14차 5개년 구획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종목들이 바뀌게 됐는데 예. 거기에 정상적으로 탑승한 분들은 굉장히 릴리를 만끽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기존의 포지션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 또 반면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시장이 또 좋은 영향을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보니까 또 고민하게 되는 여러모로 난이도가 높은 건 맞지만 중요한 힌트가 있는 건 아까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 당국의 의지나 정책 수혜를 받는 영역에 집중한다고 하면 사실 뭐 어느 정도 좋은 길을 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우리 선임님하고
얘기하는 내용 속에서 많은 힌트를 얻거든요. 요즘 전반적인 종합 주가 지수가 중국이 조금 주춤하다고 해서 미국 증시만 너무 보실 게 아니라 우리 중국 증시에도 많은 관심들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뭇잎 바뀌는 거 저희가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다음 소식 마저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이슈 점검은 오랜만에 항서제약 관련 뉴스 조금 업데이트해보기 위해 준비해왔고요. 뭐 구독자분들께서 항서제약 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항서제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어쨌든 중국 내에서는 바이오 제약 산업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고 현재 기준 시가총액 약 70조 원 정도 되고요. 뭐 상해종합시장 기준으로 판단하라도 시가총액 대략 15위권 정도 있는 굉장히 메이저 기업입니다. 근데 국내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중요한 게 2021년 7월 현재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 탑10을 꼽아봤더니 탑10 중에 유일하게 한 종목이 중국 주식이었는데 네. 그게 8위로 많이 가지고 있는 항서제약이었고요. 네. 2021년 7월 현재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분들이 중국 주식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총 금액으로도 거의 7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야. 국내 투자자분들께는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 중국 내에서는 인기가 가장 많은 그러한 종목이고요. 물론 아마도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께서 초기에 투자해서 지금까지도 꽤 누적으로 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다만 연초에로 주가가 많이 부진해서 연초에 대략 한 97위안 정도 거래되던 가격이 현재 61위안 정도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35% 정도 40%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영업 현장이 됐던 다른 구독자분들이 됐던 항서제약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또 당사에서 그 중국 쪽 커버하고 있는 김병규 연구위원님께서 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분이라서 저도 문의를 좀 드리고 컨설팅 예, 예. 의뢰드려서 관련 내용을 조금 수집해서 왔고요. 아마 항서제약에 관련된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께는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선 항서제약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국내 바이오 제약과 중국 바이오 제약에 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조금 아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낙폭을 좀 키웠던 직접적인 원인은 최근에 있었던 6월에 최근 결과가 발표됐는데 제5차 전국 의약품 대량 구매라고 해서 중국 정부 당국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민영 병원보다 국영 병원의 규모가 훨씬 큰 산업이기 때문에 네. 국영 병원에서 사용할 의료 약품들을 정부에서 직접 대량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대량 구매라는 방식이 뭐 정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요가 가장 많은 약을 대략 한 60개 정도 선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차 계획에서 62개의 약을 새롭게 선정했는데 정부에서 62개의 품목을 우리 공동 구매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입찰가를 내봐. 이렇게 하면 전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정부에 입찰가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네. 입찰가를 내고 나면 거기에 선정되면 마냥 좋은 일은 아닌 게 입찰된 상태에서 정부가 그 가격 그대로 사주는 게 아니라 할인율을 먹여서 사주게 됩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정부가 이제 많이 사가는 그 약들이 보통 베스트셀러나 아주 많이 팔리는 약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보니까 정부의 입찰에 입찰로 들어가게 되면 약가를 대략 한 60% 정도 할인받은 상태에 납품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 소비자가 만 원이었다고 하면 정부에는 4천 원에 납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여기 입찰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만도 한데 입찰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문제가 대부분의 약들이 마켓 시어를 크게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이 정부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마진은 줄어들겠지만 그러니까 피가 내려가면서 영업이익 마진은 줄어들지만 어쨌든 총량으로 많이 나갔다 보니까 Q가 급등하게 되는 구조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마진은 작지만 매출액이 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결국 입찰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네. 항서제약이 올해 입찰에서 원래 8개의 약품을 입찰을 목표로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6개가 입찰에 들어갔고요. 네. 나머지 2개가 입찰이 안 됐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던 전략은 기존의 약 중에 어차피 마진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마켓에만 많이 가지고 있던 약들을 전체 매출액의 한 15% 정도를 정부 입찰에 넣어서 마켓을 유지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한 9% 정도만 성공했고 한 7% 정도가 정부 입찰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은 시장의 마켓을 잃게 되는 걸 해석되면서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내용이고 예, 예. 또 언론을 보도 보다 보면 정부에서 공동 구매하게 되면 정부가 가격을 후려쳐서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약간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이벤트가 결국은 마켓쉐어를 유지하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다 보니까 이 정부 입찰의 실패에도 악재로서 해석되는 게 이번 이제 항서제약의 케이스였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로 이번에 항서제약의 기존의 회장이 이제 사임하기도 하고 네. 새롭게 창업자인 분이 새롭게 또 돌아오셨어요. 오. 그래서 창업자인 순피아오양 회장이란 분이 새롭게 돌아오셨는데 이분이 기존의 그 항서제약에서 기틀을 만들었던 분이다 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새로운 회장이 오고 나서 CEO 교체되면서 조금 더 혁신신장이나 좀 공격적인 드라이버가 가능하겠다는 기대감도 조금 모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매출액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고 CEO 교체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단기적인 악재를 좀 크게 해석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번 창업자의 귀환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혁신신장의 개발 속도 면에서는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일부 모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중국의 제약회사라는 그 어떤 섹터를 우리가 투자할지 여부를 볼 때 방금 말씀하셨던 정부의 공동 구매 이 구매에 대한 성적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리스트로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어떤 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중국의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결국 보면 포트폴리오 내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약들이 있고요. 다만 이 캐시카우 역할이라는 건 시장을 마켓쉐어는 많이 가져갔지만 뭐 경쟁력이 아주 있는 약은 아닌 겁니다. 그 네. 마켓쉐어를 가져가는 방식이 국내와 마찬가지로 뭐 리베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공동구매 입찰에 납품함으로써 시장의 볼륨을 많이 차지하는 정도인 거고 결국 그 다음 넥스트 성장은 혁신 신약 쪽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 역시도 이런 제네릭 같은 기존의 경쟁력은 없고 레드오션화된 시장에서는 그냥 정부가 나서서 공동구매를 하겠다. 리베이트 이런 거 없애라. 대신 혁신신약을 개발하면 충분한 보상을 줄게 구조로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을 볼 때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게 기존의 캐시카우 단에서는 마켓쉐어를 잃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항서제약 문제는 그 부분 문제가 생긴 거고요. 반면에 항서제약의 미래를 결정질 혁신신약이나 성장 모델, R&D 비용을 지출이면은 노이즈가 크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과거의 캐시카우에는 약간 데미지 입은 상황이고 새롭게 시장의 성장을 하는 보통 컨설팅에서는 스타 영역이라고 하죠. 성장에 기대된 산업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노이즈가 크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전히 미래 성장성은 밝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5차 공동구매라는 이 이벤트 속에서 더욱더 제약바이오 산업 내에서 주목해야 될 어떤 흐름이나 기업들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중국 내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결국 중요하게 보는 건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캐시카우보다는 혁신 신약 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국 내에서 탑클래스 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곳들이 미국의 빅테크 메가급 기업들과 같이 협업이나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같이 교류하고 있는 정도의 글로벌 어쨌든 스탠다드를 충족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최근에 막 베이징 같은 곳들이 노바티스와 협업해서 판권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준시바이오 같은 곳들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업하고 있고 또 이노벤트바이오 같은 곳들이 일라이 릴리와 협업하고 있고요. 네. 항서제약은 그런 면에서 아직 글로벌 메가급 파트너를 뭐 계약 판권을 맺은 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큰 성과를 거둔 상황 없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빛바래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중국을 대표하는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란 걸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바이오 산업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거든요. 네. 인구 구조로 보나 산업의 성장 속도로 보나 결국 중국이라는 국가가 글로벌에게 가장 큰 바이오 마켓일 건데 그 시장을 중국 당국에서는 미국 기업에 뺏기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지금 탑클래스로 불리는 뭐 항서제약이나 뭐 이노벤트바이오나 준시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상단은 좀 열려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볼륨을 봤을 땐 지금보다는 그래도 두세 배의 성장력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중국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과 협업을 하지 않고선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던 노바티스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도 이런 중국의 굴지의 제약회사와 판권 계약을 해서 들어가려는 그런 기조겠네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은 나뭇잎의 변화로 시장의 판도의 흐름을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최파고님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해요. 자, 역시 오늘도 5차 공동구매가 이런 함의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19차였나요? 우리 이번에 그 19차 계획에서도 이런 함의들이 다 투영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유럽 시장 오늘도 다행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유로스탁스 기준으로 1.2% 오르고 있고 닥스 지수 1% 정도 오르고 있어서 뭐 유럽 전반으로 변동성 크거나 크게 불안한 시장은 아니라서 어제여서 조금 평화로운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선물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저희? 네. 미국 시장은 현재 나스닥이 0.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분들이 성장주나 빅테크 포지션이 많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에 가장 조금 민감하실 건데 오늘처럼 약간 올라주면 개인적으로 좀 마음 편하고 아마 구독자분들 조금 마음 편하게 오늘 시장 맞이하지 않을까. 조금 마음 편한 하루일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딥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드문데요. 저에게도 오늘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항상 불철주야 노력해 주셔서 제가 대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해 주신 최홍성 매니저님께 다 같이 인사드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